사건을 파헤친 남자 사파남의 김진입니다. 지난번에 경북 구미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3살 여자 아이의 시신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반전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 투성이 이 사건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이 사건 박성매 변호사와 함께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방치 사망한 여아, 친모가 따로 있다? 어떤 내용일까요? 구미 3세 여아 무슨 일이?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한 원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사망이 6개월 이상 경과가 됐다. 굉장히 오랜 시간 경과됐다는 거예요. 사인 확인조차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홀로 3살짜리 여아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22살 엄마 김모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3살짜리 여아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이 매정한 엄마, 검찰 송치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살인 혐의 인정하세요? 왜 아이만 두고 나오셨어요? 기사 갈 당시에 애기는 살아있었습니까? 11월에도 애기 사진 올렸던데 일부러 같이 사는 척 위장한 겁니까? 자, 박성현 변호사님, 이 22살의 엄마가 그때 당시에 왜 이 3살 여아를 그렇게 장기간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겁니까? 구미 빌라에 살던 김 씨와 3세 여아, 지난 2월 10일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이 김 씨의 친정 부모에게 합니다. 친정 부모가 김 씨의 집을 찾았다가 3세 여아의 시신을 발견하고 김 씨의 친모가 경찰에 외손녀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로부터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 김 씨는 재혼한 남성과 살기 위해 인근 빌라로 이사를 가면서 3세 여아를 방치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 씨는 재혼한 남성과의 사이에 생긴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이쿠야. 그러니까 재혼한 남성과의 살림을 위해서 친딸을 버려둬서 결국 사망을 했고 이걸 친할머니가 그렇죠. 가서 발견해서 신고했다라는 건데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납니다. 경찰이 DNA 검사 결과를 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숨진 3살 여아의 엄마는 김모 씨로 상당히 매정하다라고 알려졌었고 이거를 발견한 게 외할머니로 알려졌었는데 네, DNA 검사 결과 알고 봤더니 숨진 3살짜리 여아의 엄마가 22살 김모 씨가 아니라 외할머니가 3살 여아의 친모로 DNA 결과 밝혀졌고 결과적으로 엄마인 줄 알았던 김모 씨는 언니가 돼버린 결과가 DNA 결과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박 변호사님 뭐 굉장히 지금 제 머릿속에 궁금한 것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데 네. 외할머니가 발견해서 신고한 걸로 알려졌는데 손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자기 딸을 발견한 꼴이에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를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숨진 아이의 진술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친자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황으로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는데 의외로 김 씨와 숨진 3세 여아 사이에 유전자 유사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었다. 그렇죠. 2차, 3차 검사 결과를 거쳐봐도 역시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자 당황한 경찰 유전자 검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결국 외할머니인 석 씨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결과 충격적이게도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와 숨진 3세 여아가 친자 관계인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아울러서 김 씨의 전 남편과 3세 여아 사이 역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지만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감정 결과가 회신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유전자는 외할머니가 사실은 친엄마였다. 라는 결과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외할머니 아니죠? 이제 친모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다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아이를 왜 바꾸신 거죠?
숨진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없으세요? 딸이 맞아요? 본인 아이가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하신 말 없으세요? 실지하지 많으실 것 같은데 한마디만 주세요. DNA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DNA 결과가 잘못됐어요? 어떤 부분이요?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세요? 정작 이 외할머니, 아니 친모는 내 딸이 아니다. 난 낳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혹입니다. 미스테리. 손녀가 딸로. 그렇다면 진짜 손녀는 어디에?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함께 보시죠. 손녀가 딸 된 친딸인데 보세요. 외할머니를 알려줬던 성모 씨가 지금 친모로 나온 상황에서 이 성모 씨의 주변에 있었던 한 남성에 대한 DNA를 현재 경찰이 검사 중에 있습니다. 자, 딸과의 연관관계를 보기 위해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모 씨의 남편과 낳았던 이 딸, 그러니까 당초 엄마로 알려졌던 딸은 언니였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전 남편과 비슷한 시기에 낳은 진짜 손녀. 이 손녀가 현재 행방이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망한 여아는 성모 씨의 딸이었고 진짜 딸의 딸, 손녀는 현재 행방이 오리무중이다라는 건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이 가계도만 보면 경찰의 의심은 이 성모 씨가 진짜 손녀와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했다, 뭐 이거예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석 씨의 남편과 3세 여아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지만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회신이 나왔습니다. 자기 남편과의 낳은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 석 씨의 주변남의 신병을 확보해서 이 주변남과 3세 여아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석 씨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자신이 낳은 딸임을 숨기기 위해서 김 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제 석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혐의가 3세 여아 살인과 직접 연관되었다는 혐의가 아닙니다. 예.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 석 씨의 딸, 사망한 3세 여아가 아니라 딸의 딸, 즉 김 씨의 딸은 직접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정확해야 한다는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또 다른 사실, 딸이 실제로 딸을 낳았다는 사실이 정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딸, 즉 김 씨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엄마, 할머니와 딸, 그러니까 엄마와 본인이 비슷한 시기에 둘 다 딸을 낳았다는 거고 그렇죠. 이 외할머니는 자신의 딸을 손녀인 척 해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전제 사실이 인정되어야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재판부도 유전자 검사 등의 정확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점. 그럼 진짜 손녀는 어디 있을까라는 것과 왜 바꿔치기를 했을까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의문점은 그럼 이 성모 씨의 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딸 부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자, 이건 뭘까요? 친모로 알려졌던 딸 김모 씨. 전 남편과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 숨진 딸 친부와 오래전 헤어져 애 키우기가 힘들었다. 자, 경찰이 당신의 딸이 아닌 당신의 여동생입니다 라고 통보를 해주니까 어리둥절해했다라는 건데 박성희 변호사님, 아니 본인과 엄마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각각 딸을 낳았는데 자기 딸이 아니라 사실은 여동생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경찰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숨진 3세 여아는 당신의 딸이 아니라 친정 어머니의 딸입니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 씨의 경우에는 이사 3개월 뒤에 자신의 SNS에 숨진 3세 여아의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사랑해, 말 좀 잘 들어줘 제발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으로는 김 씨도 3세 여아가 실제로 내 딸로 인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리고 김 씨의 전남편의 경우에도 지난 2월 중순에 구미시청을 방문해 그동안 딸에게 지급된 양육수당 등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즉 김 씨의 전남편조차도 이 딸이 자신의 친딸로 인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외할머니가 본인 딸 부부도 모르게 자기의 딸을 손녀와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네. 그렇다면 진짜 손녀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니까 네. 이번 사건 단순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사건이 크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건 끝까지 좀 파헤쳐 주셔서 추후 소식도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매 변호사와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